도시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택 가격, 특히나 작년 기준금리가 7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가져왔는데 지금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바뀜의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권이고 특히 시장을 리딩하는 곳으로 보는 곳이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래서 그곳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시장의 풍향계가 되기도 하는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림 변호사 얘기 만나서 이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흐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압구정동 뭐 시끌시끌합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네. 최근에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설계자 선정 관련해서 그렇죠. 네. 이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대어라고 부르죠. 압구정 네. 3구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신동기획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제동을 걸어서 좀 최근에 좀 기사도 많이 났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특별 계획구역, 이 구역별로 참 특징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 봤을 때는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은 왜 이 압구정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왜 이 단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개업소 가도 뭐 다 특징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압구정동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구역별로 특징이 굉장히 좀 달라요. 네, 여기가 압구정동 네. 가보시면은 다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뭐 다 비슷하죠, 뭐. 아니, 근데 네. 층수도 다 비슷하고 네. 평형도 좀 비슷하게 구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압구정동에 아파트 사면은 다 그냥 재건축 하나로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눠져 있고 특징들이 좀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2구역에서 5구역은 신통기획이 좀 확정이 돼서 그래서 좀 활발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규모도 좀 크고 1구역, 6구역은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미성아파트 1차, 2차가 같이 이제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1차와 2차 대지 지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된 이후로 조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다 할 사업 진행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6구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형 5차, 7차, 8차 아파트인데 여기 672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뭐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평형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이 잘 되려면은 주민 간의 화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해관계가 비슷해야만 이제 그 화합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8차가 좀 압도적으로 평형이 크고 여기 90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구역에서 5구역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3구역이 가장 크거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4,0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가 그 최대 용적률 320%까지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층수도 최고 70층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5,800세대 정도로 탈바꿈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뭐 위치도 좋고 네,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압구정 3구역이 가장 이제 그 압구정 특별계획 구역 중에서 좀 좋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고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구역 보면은 2구역은 이제 신현대 9차, 11차, 12차 이제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건데 여기는 1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층수가 49층. 여기는 이제 특징이
압구정역 3호선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9차, 11차, 12차 대지 지분이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간의 화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압구정 4구역, 그리고 5구역 있잖아요. 이게 뭐 압구정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4구역은 현대 8차, 뭐 한양 3차, 6차 이렇게 통합 재건축하는 거고 한 1300세대 정도 규모를 재건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5구역은 또 한양 1차, 2차 그리고 1200세대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죠.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좀 특징이 좀 다르고 그리고 추진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참 뭐 압구정동의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긴 하겠지만 구역별로 지적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막 활발히 추진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신공가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 봤을 때 압구정 집값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압구정 집값은 뭐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역을 선도하는 지역들. 그런 곳이 강남권 안에서 압구정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이에요. 소득. 이 압구정동에 계신 계층들의 소득분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소득층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리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뭐 수변이라든지 뭐 공원, 뭐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 한강 조망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이상으로도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호가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지적을 해주신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비사업지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개발이 그렇습니다.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겠냐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개발에 대한 수익을 당겨올 수 있는 거고 또 금융에 대한 비용들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비용들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감된 비용만큼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통기획을 통해서 가격을 좀 키워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 여기에 이제 압구정동이 대표적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거래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를 못하는 그런 환경을 주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은 총 거래할 수 있는 총량에 일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양으로 굉장히 줄여놓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수요자가 100명이 있는데 물건이 100개가 있었던 거를 수요자는 100명인데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물건 특히나 뭐 돈을 많이 가진 실수요자 아까 소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요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이 5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물리적인 그 물량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규제로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특히나 그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큰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거래가 되고 또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 그러면 결국은 그 기간이 언젠가는 끝나는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그 낙인 효과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미분양의 낙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투기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인을 주기 때문에 호가가 크게 반등할 수밖에 없고 지불 능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압구정동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물량들은 굉장히 적고 미래에 청사진이 나오는 조감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주택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 중요한 거는 속도도 빨리 낮춰주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압구정동의 효과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지금 신통기획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 조합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이 재건축이 앞으로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그 지역만 성을 쌓는 구조의 재건축으로 개발하면 그 지역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문화가 개방이 된다든지 그 지역이 그 개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지역은 좀 고립되고 하나의 배드타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의도라든지 주요 국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주요 국가들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들도 갖고 있지만 많은 관광객도 오고 사진도 좀 찍어가고 그 앞에서 어떤 SNS 활동들도 하고 인지도가 굉장히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촌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압구정동 재건축, 압구정동 아파트가 아니라 세계 압구정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공성 확보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뭐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적인 그 개발 방식에 익숙하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이런 재건축, 그 다음에 세계적인 뭐 단지 인지도가 있는 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를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하단 부분은 다 공개적으로 개방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낮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택 가격의 그런 형성들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공개 공지나 공공 기여,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그 한강을 만들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한강에 대한 가치나 공원의 가치를 올렸듯이 그 밑에 어떤 개방되는 스페이스를 갖는다, 그 다음에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압구정동이 그냥 서울 안에서 가장 부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그런 부촌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해성 오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는 신통기획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또 압구정 3구역은 특히나 뭐 가장 대여 그리고 최근 설계자에 대한 그런 선정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시끌시끌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을 보는 게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신통계획에 대한 그 설계 모르겠어요. 이거 시끌시끌하다라는 게 서울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건지 또는 이게 조합들이 봤을 때 문제점들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본 거는 뭐 서울의 전체적인 그 시장 또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그 랜드마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인데 이런 설계사들의 문제점 뭐 실무적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고 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지금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신통계획이라는 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홍보할 때는 이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지 절대 뭐 우리 그 공공성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나 뭐 이런 곳들에서도 지금 압구정 가장 이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압구정 같은 곳들도 지금 신통계획을 신청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계자 선정부터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 설계자 선정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희림이랑 해안을 보시면 돼요. 네. 희림과 해안이 이제 그 설계자 그 입찰에 들어왔는데 희림이 이제 그 입찰할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360%짜리 이제 용적률을 전제로 한 이제 그 설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최대 용적률이 30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뜬구름을.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더 설계를 멋있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300%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300%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왜 360%로 설계를 하냐. 이거는 좀 이제 그 설계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설계자 선정 다시 하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남 2구역 같은 데도 시공사 선정할 때 이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굉장히 시공권을 두고 각축을 벌였었는데 네. 대우건설에서는 당시에 이제 고도 제한이 96m로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118m까지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시공사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합원들이 총회 절차를 거쳐서 뭐 설계자든 시공사든 계약 해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물으면 되는 건데 설계 선정 자체를 아예 서울시에서 못하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동기획 관련해서 그동안 그냥 민간의 자율성에 좀 많이 맡겨두겠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공성이나 뭐 이런 그 뭐 서울시의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제 신통기획을 그 추진하는 조합과 그리고 서울시 간에 뭐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해결이 되지가 않은 거죠. 참 이 대역급으로 불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의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압구정 재건축입니다. 뭐 제 생각이 뭐 틀린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참 이런 세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압구정동 관련돼서 뭐 설계자 선정, 그다음에 압구정동의 그 집값에 대한 그 동향들 뭐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도시와 경제 플러스 계속적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외적으로도 뭐 저희가 사전 점검 컨설팅도 하고는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들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뭐 이런 앞으로의 그 조합들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때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그 조합 안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 조합들 안에서 답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법무법인 신모 김예림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서 좀 빠른 방법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속도가 핵심 중에 또 핵심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신모 밑에다가 연락처하고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와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